네, 오늘 12월 20일입니다. 어제 오전에 낚시를 가셔서 오후 늦게 철수를 했거든요. 울산에 계시는 우리 박조사님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또 빙어를 아름답게 체어사를 보라고 또 영업에 잘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놔준 사진과 도리뱅뱅 사진과 튀김 사진 이렇게 주셨네요. 빙어 천국, 빙어 천국, 빙어 지옥, 빙어 천국이에요. 어저께 가신 분마다 전부 많이 잡았어요. 그냥 일반 빙어 때 빳빳한 걸로 찌보기에서도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막 나오고 빙어가 너무 많아요. 와, 춘천을 가는 것보다간 뭐 제천을 가는 것보다간 강원도를 가는 것보다간 군위로 오시면 됩니다. 경북 군위권에는 북부 방향 쪽에 또 언저수지가 있어서 이렇게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즐거움을 주죠. 보면 아드님께서 이렇게 자꾸 대박입니다 이렇게 또 톡 온 거 봤죠? 카톡 주신 내용을 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유튜브에도 띄워야 되고 페이스북도 띄워야 되고 스토리도 띄워야 되고 해서 실시간 정보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어저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트여서 쉬어가지고 컬컬해요. 그래도 점점 더 예뻐지는 체여사입니다. 빙어 천국이에요.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빙어를 볼 수가 있어요. 게을렀으면 전부 뭐 체여사도 게으르고 우리 빙신들도 게을렀으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이 근처에서 빙어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또 나름 화려하게 빙신들 역할이 굉장히 어저께는 중요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우 모든 빙신님들에게 감사드려요. 어저께는 저희 집에 빙신님들이 많이 다녀가셔서 각 포인트마다 저수지마다 가서 막 역할을 얼마나 잘 해주는지 너무나 기뻤습니다. 빙어 얼음 낚시입니다. 여러분 얼음이 꽁꽁 얼어서 10cm 이상 탈 수 있어요. 믿고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대물나라를 방문했을 때 안내해드리죠. 저도 영업이니까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실시간 정보예요. 아침 오늘 7시 반이네요. 감사합니다.